두둔둔둔둔둔. 오케이, 일단은 제 놀이동산 여기 죽음 히오스는 철거를 하고 그이 죽음의 롤러코스터 하나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개장을 했는데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안 타요. 지하로 이렇게 쫙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런 멋진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왜 아무도 타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히오스 있었는데 히오스는 철거를 했거든요. 히오스는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철거를 했어요. 히오스는 너무 유지가 많아서 철거를 하고 아무도 안 타. 공짜거든요, 이거 공짜. 괜찮아, 일단 유지비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유지해도 될것 같고. 오늘이 딴걸좀더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 놀이동산 나중에 도로를 재정립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일단 공원 만들고, 사막맵이라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지형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진 지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지형을 테라리안으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요. 아, 씨, 쓰레기 더럽게 많이 버리네. 이거 토야? 이거 토예요? 오바이트? 이쪽에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쪽 식당가도 좀 번화가로 만들어야겠어요. 도로를 약간 여기를 크게 만들어서 이럴 순 없나, 이렇게? 이럴 순 없네요. 그러면 일단 번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번화가 만들려면 놀이기구가 있어야겠죠. 간단한 놀이기구부터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놀이기구의 센터가 어디죠? 엄청 크죠, 놀이기구가. 놀이동산이 끝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 놀이동산의 센터에 일단은 관람차를 하나 박아두고, 원래 메인 센터에는 관람차가 있어야 됩니다. 센터에 관람차. 출구. 입구와 출구를 다른 쪽에 설치를 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일단 저따가 설치해놓고 도로는 일단 나를 좀 이따 설치하죠. 여기 각도 안 들어. 이쯤에 설치하고 입구. 출구 만든 다음에
오케이. 아, 관람차는 지형을 높이에서 만들어야 돼. 아, 좀 더 그 익사이팅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산을 만들까요? 제 그 여기 제일 센터에 커다란 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원스타가 산 옮기랜다. 산 옮겨야죠. 산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하나 만들어야죠. 우리 와우! Excellent! 아주 신박한 지형을 보여드리죠. 공중에 떠있는 호라이즌. 미쳤다, 아리 미쳤다. 미쳤어. 공중에 떠있는 지형. 공중에 떠 있는 반죽입니다. 미래 도시. 혁신 도시. 오. 뚫린다. 도넛츠 만들까? 공중에 떠 있는 도넛츠. 도넛츠. 네, 일단은 일자로 만듭시다. 유토피아 하나 만들고 도넛츠 섬은 나중에 따로 만들죠. 여기에다가 관람차를 설치가 안 되죠? 왜? 너무 높나? 너무 높아? 평평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 하지 뭐. 이게 다른 거 같은데, 관람차가? 이 관람차하고 다른 거네. 근데 저 관람차는 왜 설치가 안 된대? 달고 나라뇨. 달고 나라뇨. 비디오 퀄리티 수동으로 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공중 정원도 하나 만듭시다. 이거 말고 공중 정원도 따로 하나 만들죠. 그럼 어떻게 내려가게 만들까? 정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높이 떠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만들죠. 엄청 높이 하나,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 그 밑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식으로 만들죠. 붙어있지는 않고 수직으로 봐야겠다. 헷갈린다 이거. 잘못하다가 엄한 땅 높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있나요? 여기에 케이블카 있으면 케이블카 만들면 되는데.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반죽처럼 눌러주면 됩니다. 오이 늘어나라 늘어나라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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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는 거다. 달고나 눌리는 거. 밑에는 동그랗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정원이 됩니다. 익스트림 개쩌는 걸로. 와우 이것도 엄청 높이 올라가네. 익스트림 익스트림 리얼 익스트림. 리얼 익스트림. 여기 위에 먹는 거 하고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놔야겠어요. 물결표 장난치시네 도네로. 감사합니다. 이거를 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최대한 공간을 많이 쓰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을 좀 늘릴까? 8m 정도짜리로 돌을 좀 늘립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먹을 거, 화장실 이런 거 좀 만들고 여기 위까지 올라왔는데 화장실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똥 싸면 안 되잖아. 뭔가를 여기다 설치할까? 오케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소다 진짜. 완벽하다 거의. 음료수 파는 데도 만들어야겠죠? 화장실 바로 마주편에. 이제 소변 보고 나와서 목마르니까 음료수 하나 먹으라는 거지. 출구 그냥 바로 빠져나가게 만들면 되니까 입장줄을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관리자분들 말고 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정원을 여기 하나, 여기 여기, 그리고 이쪽 이쪽,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공중정원을 만들어야겠어요. 수직으로. 저는 책금 안 주거든요. 전 책금 절대 안 줘요. 그냥 바로 차단이에요. 거슬리면. 이상 보지 말라 그래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된 후속 자금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월드인가 뭔가 그거 막 똥망했던 거 있죠. 그것도 나온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그거가 아마 정식 구속작이, 이거는 정식 구속작은 아닌데 제대로 된 구속작이라고 봐야죠.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봐야죠.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봐야 돼. 이전에 그건 망했어. 로코타 월드인가 월드 무시기 하여튼 그건 망했어. 개똥같이 만들어가지고. 아, 달고나. 아, 이거 만드니까 별 찍고 싶다. 별 만들어도 되나요, 여러분? 별 만들어도 되나요? 달고나의 별 만들기. 리트라이 없이 완벽한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뚱이가 됐는데?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각도를 이 각도로 해야 되나? 나쁘지 않은데? 오! 이걸 어떻게 없애냐? 보여드릴게요. 제가 달고나의 별 따는 솜씨는 기가 막혔어가지고.
이상한데? 채워넣기 찬스. 불가사리 같은데? 불가사리 같은데? 비었다, 저기. 살이 왜 이리 없죠? 아무리 봐도 불가사리 같... 아무리 봐도 불가사리 같은데... 불가사리 같은데? 몰라. 오씨 구멍 뚫렸다.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